너무나 사랑스러운 우영우, 우리가 앞으로 사랑하게 될 캐릭터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제작 발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감독님과 출연진 분들 모시고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식 감독님과 박은빈, 강기영, 강태호 배우님 무대로 오십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안방 극장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또 따뜻한 미소를 선사할 아주 대형 드라마입니다. 제가 생각해.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마이크를 뒤에 놓아두었거든요. 예, 먼저 우리 많은 기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그 알찬 선물 상자 안에 깜짝 선물을 많이 넣어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선보이는 심정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말씀하신 그대로 뭔가 따뜻한 선물을 하나 받은 느낌입니다. 우리 박은빈 배우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꽤나 좀 긴 시간 동안 영우를 매일매일 사랑하면서 여러분들께 언제 보여드리게 될까 되게 오늘을 기다리고 또 떨려하고 설레했는데요. 어떤 반응이실지 사실 저도 궁금하고 또 영우처럼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듯한 느낌입니다. 네, 모쪼록 오늘 저녁 본방사수를 기자님들께서는 이미 보셨으니까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영우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우리 강태호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주도 역할의 강태호입니다.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긴 시간 동안 애정을 담은 상태로 이렇게 멋지게 잘 촬영했는데 저도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그러한 저희의 노력과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작품으로 탄생한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기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석 역할 맡은 강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자님들 재밌게 보셨어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출연하지 않은 장면도 보는 건 처음인데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재밌게 봤고요. 또 오랜만에 하는 대면 제작 발표 회의니만큼 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드디어 예, 뚜껑이 열리는 날입니다. 저 또한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이 잠시 생각하실 동안 감독님께 직접 우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우영우라는 아주 독특하고 사랑스러운 주인공이 활약하는 휴먼 법정 드라마입니다. 매회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가고요. 굉장히 내용도 다채롭고 오늘 보여드린 1회 못지않게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따뜻한 웃음과 잔잔한 감동이 있는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빈 배우님부터 맡은 역할 소개와 함께 이번 드라마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천재 신입 변호사라고 소개되어지는 법무법인 한바다의 신입 변호사 우영우 역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이제 결정하기까지 사실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의 신뢰가 아주 두터우셔서 제가 겁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용기 내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배우 인생에 이렇게 유인식 감독님과 문지연 작가님을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운이자 복이라고 느껴지는 7개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영우를 사랑스럽게 느끼는 만큼 보시는 분들도 영우를 이제 사랑스러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영우라는 사람 이 캐릭터가
또 보여주는 세상, 또 바라보는 세상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태호 배우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네네. 역할이고? 네, 저는 법무법인 한바다에서 변호사는 아니고요. 예. 변호사가 하는 일을 옆에서 이제 조력관을 돕는 이제 송무팀 직원 이준호라는 임무를 연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작품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또 법정 드라마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겁도 많이 났고요. 너무 따뜻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드라마 작품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너무 같이 하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저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드라마 하면 사실 피가 좀 뚝뚝 떨어져야지 예,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보게 되는데 어쨌든 너무 따뜻해서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경 배우님은 어떤 역할이신지도 아, 예, 저는 겉바 속초 츤데레라고 소개되는 정명석 역할을 맡았고요. 기존에 제가 해왔던 역할들이 사실 좀 재밌고 유쾌한 캐릭터 위주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명석을 저에게 주시는 건 큰 실험적인 행동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감독님과 작가님께. 근데 저한테 이렇게 좋은, 이쁜, 착하고 멋있는 캐릭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너무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연합뉴스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사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과 박은빈 배우님께 질문 있는데 먼저 배우님께는 그 우영우를 보니까 손가락 연기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문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센다든지 그리고 또 헤드폰 끼고 다니고 귀마개 끼고 이런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려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독님께는 저 이렇게 귀여운 드라마 처음 봤어요. 고래 CG도 너무 귀엽고 표현들도 참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연출을 의도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의도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아무래도 얘기하셨다시피 드라마가 법정물이다 보니까 좀 무거운 분위기에 어두운 분위기의 사건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이의 괴리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는지 혹시 하셨다면 어떤 고민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고래 CG를 보면서 야,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고래가 나를 춤추게 하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오 힐링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네네. 예, 이렇게 신경을 쓰신 점이 예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막 그렇게 전달됐다면 너무 다행인 거고요. 네, 제가 그 처음에 이 이다하면서 우영우의 초고를 접했을 때 그 느껴지는 결이 참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대본에 고래가 없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좀 그 보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 영웅의 판타지가 스며들어갈 여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같이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고래를 선택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고래 공부를 작가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저도 좀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신비하고 좋은 동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애정을 듬뿍 담아 저희 이제 저뿐 아니라 저희 이제 그 후반 작업해주는 팀들도 고래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아서 그렇게 좀 고래 CG가 저도 굉장히 흡족하게 나왔는데요. 일부에도 등장하지만 중간중간 그렇게 고래가 깜짝 등장을 합니다. 법정 안에도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 등장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 같고요. 네. 그 법정 드라마가 보통 이제 되게 무겁고 그 이제 뭐 처절한 복수라든가 뭐 끔찍한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르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런 게 없어서 참 저는 호기심이 느껴졌거든요. 그것은 그것대로 이제 또 즐기실 수 있는 장르가 있고. 저희 드라마에는 정말 사소한 사건들 아까 잠깐 보셨지만 웨딩드레스가 흘러내려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라든가 뭐 형제 간에 땅을 상속받았는데 뭐 상속분 가지고 다툼이 생겼다든가
뭐 이제 이런 그 일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그 사건이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 사건을 맡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사건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긴장감이 생기고, 과연 영우가 과연 이 사건을 일단 해결할 수나 있을까라는 긴장감도 들지만, 나중에는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독특한 발상으로 이걸 해결할까라는 긴장감이 그 장르적인 긴장감 못지않게 드라마를 끌고 가는 훌륭한 긴장감과 궁금증으로 작용을 하는 점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면 매력이겠습니다. 대답이 네. 됐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예, 사실 뭐 첫화 에피소드도 그랬지만 그냥 그 사건을 그 사건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으로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신입 변호사의 뭔가 성장기를 그려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되는 다음 사건이고 다음 화이지 않나 싶고요. 우리 박은빈 배우님의 사실 연기의 이 모든 모습들을 아주 열심히 관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우영우에 다가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좋게 봐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사실 배우로서 맨 처음 역할을 맞닥뜨리는 거는 텍스트로 된 대본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글을 읽는데 내가 어떻게 연기하면 되겠다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게 섣불리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갖고 이제 대해야 되는 대본도 아닐 것 같고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괜찮은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해답은 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영우의 진심을 내가 제일 먼저 알아주고 그 영우의 진심과 박은빈의 진심을 더해서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좀 그 마음을 느껴주셨으면 좋겠다가 저의 기본 바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먼저 또 했던 것은 뭐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구현된 적이 있었던 캐릭터를 이제 모방하고 싶지 않아서 네, 그 모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배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존 인물이나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또 제가 은연중에 기억하고 또 그 캐릭터들을 또 그 인물들을 어떤 잘못된 접근으로 접근하게 될까봐 또 제가 연기함으로써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까봐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있어서 조심스럽고 네 가장 신중을 기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텍스트로 아무래도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던 것은 뭐 네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단 기준들을 제가 보면서 공부를 했고요. 사실 저보다도 작가님과 감독님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시면서 모두가 그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정말 치열하게 심사숙고 해주신 결과물이 대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을 제가 배우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체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관한 이제 자문 교수님도 다 대본 검수를 해주셔서 또 그분을 만나 뵙고 그 대략적인 특성들도 이제 듣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모두가 어떤 그 자유롭게 연기를 할 수 있으면서도 또 이 캐릭터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그 적정한 선을 찾아서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결과가 여러분께서 보실 우영우 모습입니다. 네, 고민의 흔적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우리 우영우라는 인물이 만들어진 거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 말한 김에 직접 한번 좀 사실 당사자가 옆에 있는데 여쭙기가 조금 그래요. 이런 거는 얼마나 많이 구현됐는지 한번 우리 감독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까요? 좀 죄송스럽긴 해요. 이 질문 자체가. 예예. 그 아까 보셨죠? 네, 저희 봤죠. 너무 잘하죠.
처음에 박은빈 배우가 이 캐스팅에 응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예, 그 야 이제는 천군만마를 얻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작 촬영이 굉장히 이제 그 힘든 역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내심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게 만났는데 만나서 하나도 또 어떻게 될지 떠오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놀란 척하고 네 작가님이랑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이 타이틀롤은 이 우영우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거의 드라마의 성격과 모든 그림이 달려 있어서 그래도 박은빈이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궁금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답은 준비를 하고 응원을 했지만 사실 많은 부분은 배우가 짊어지고 그 현장에서 그 자기의 직관을 가지고 일단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테스트 촬영 때 그 저기 보셨던 그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네.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이라고 우영우를 딱 하는 순간 옳다구나라고 왔구나라고 됐다. 네네.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배우가 확 돌파해준 지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는 제가 참 그 편안하게 기꺼이 이제 조력을 해줄 수 있었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빈 배우가 좀 몸둘바 몰라 하는데 또 제작 발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예. 스포츠 서울 황혜정입니다. 네. 드라마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과 박은빈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하신 말씀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박은빈 배우가 아닌 우영우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한데요. 배우님의 장점 세 가지만 꼽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박은빈 배우님께는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정상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27년차 배우로 살면서 이제 모범생으로 불리는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상성이란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예. 네. 박은빈 배우의 매력 38,000가지 중에서 세 가지를 고른다는 것은 너무 난해한 일이고 감독님 뭐 네. 예능하다 오셨나요? 멘트가 좋으시네. 아니 제가 그 원래도 팬이었지만 촬영하면서 정말 많이 이 감탄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배우가 가져야 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우한테 연기를 시켜놓고 되게 감탄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도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그 직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수줍거나 사려 깊은 사람이 현장에서 확 그 돌변할 때 카메라 앞에서 돌변할 때 전 그런 그 번뜩이는 직관력 같은 게 박 배우한테서 보고 상당히 되게 정돈해서 준비해서 연기하는 배우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실성이랄까 네 그 저희 팬데믹 가운데서 촬영을 했는데도 정말 집하고 촬영장만 자기가 아프면 안 된다 해서 네, 정말 청교도적인 삶을 살면서 많이 힘들어하셔 느낌이 지금 네. 얼굴을 통해서 4년째라 많이 무뎌졌죠. 네 그런 성실성과 책임감 같은 게 굉장히 저한테 너무 든든한 부분이 됐었고요. 그리고 38,000가지 중에서 하나만 네. 뽑아보는 것도 어렵다 네. 그죠? 예, 마지막 하나? 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의외로 발견한 건 의외로 유머 감각이 탁월하다. 의외 아닌데 원래 좀 있지 않아요 우리 박은빈 배우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 네, 현장에서 제가 조금 힘든 것 같은 때에 갑자기 감독님 저 좀 봐주세요 그러더니 이게 걸어둔 그림자에 이렇게 개구리 같지 않아요? 하면서 그림자 개구리 그림자를 만들어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재밌으셨어요? 무척이요. 와. 저도 같이 봤습니다. 우리 강
증인이도 재밌었나요? 빵 터지셨나요? 아, 터졌네. 예예. 네. 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배꼽 빠지네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감독님께 힘을 드리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림자 놀이밖에 없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28기로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와 정말 너무 분위기 좋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웃으면서 눈물이 살짝. 예, 아니 사실 저는 우리 강태우 배우님의 뭐 정말 수만 가지 작품 속에서 다양한 매력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없이 따뜻한 모습들을 봐서요. 역시 우리 강태우 배우님과 함께하면서도 느낀 좀 매력이 있다면 그 대본에 그 이준호의 캐릭터를 보고 이제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작가님 말씀은 사무실에 그가 들어오기만 해도 어떤 그 춘천의 산들바람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을 것도 없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주인공이 그런 느낌이어야 하는데 예, 강태우 배우를 실제로 만나는 순간 예, 여기가 한 춘천 강촌쯤 그죠 한 가평쯤 춘천까지 뭔가 아, 그 되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쾌남인데 너무 마초적이지도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선하고 편안한 인상이었고 네 그런 이미지가 준호하고 잘 맞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영우 옆에 서 있는 남자라는 역할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이게 느낌에 따라서는 또 여러 가지 이 보는 분들이 드라마에 몰입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강태우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 인성이랄까 분위기 같은 게 필수적인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드라마의 결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함이 네. 느껴져요, 정말 강태우 배우님께. 네, 네. 네. 중요한 장면 촬영하는데 네. 조명이 많더라고요. 정말 예, 빛나게 잘 맞고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예, 조명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럼 우리 강기영 배우님, 뭐 너무나 많은 매력의 소유자지만, 예. 네. 저 강기영 배우님, 저 예능 프로에서 그 예, 사실 뭐 존재감이 너무 컸죠. 네. 근데 그 발군의 감각을 갖고 있는 배우죠. 근데 그 이번에 그 멘토이자 네. 우영우한테 자꾸만 말리는 시니어 변호사 역할이었는데 원래 대본에 있는 그 느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느낌을 잘 살려주셨어요. 그 일례로 그 아까 보셨다시피 뭐 되게 재밌어요. 뭐 이런 부분들은 원래 대본에 없는 애드립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고편에도 쓰고 하이라이트에도 쓰고. 막 그랬는데. 아, 유행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영우가 세상과 주로 그 이렇게 충돌하는 지점, 이렇게 1차 접점이 그 정명석 변호사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맡기면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영우가 가져온 사건은 되게 골치 아플 때가 많고. 근데 그 정명석이라는 인물이 아주 딱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알고 있는 로펌에서 시니어 변호사를 할 법한 사람들 우리가 상상할 만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딱 그만큼의 선입견과 뭐 그만큼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그만큼의 감화력이 있어서 영우에게 스며드는 그 1차 접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강기영 배우가 갖고 있는 저 그 아주 그냥 면도날 같은 리액션 저 감성이 그 부분을 너무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두 콤비가 주는 즐거움이 계속 보시는 내내 있을 겁니다. 네네. 아니 말씀하시는 내내 이게 약간 셀프 칭찬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내가 캐스팅을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들려서 네, 흡족하시죠? 제가, 아이, 네. 예. 그러면요, 그러면요. 아니 저는 정말 뭐 작품이 너무 따뜻해서 보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지만 사실 이 이준호 역할의 매력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우리
우영우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이준호의 매력 또한 또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과정을 두고 연기를 해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준호 제가 준호를 연기하면서 준호 되게 자기 감정에 있어서 되게 솔직한 친구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하이라이트나 이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영우를 만나면서 되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영우 바라기가 되는 그런 인물인데 준호를 보면서 사실 되게 전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강태호라는 사람으로서 봤을 땐 아 내가 준호 같은 그런 스윗하고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 감독님과 이제 대화도 많이 하고 중간 중간에 이제 예, 박은빈 배우도 너무 팁도 알려주고 이런저런 많은 도움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준호가 대체적으로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굉장히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리액션의 그 찰나의 순간의 뭐 표정과 감정으로 이제 준호의 시선을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공감성을 자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사실 지금도 이제 막바지 촬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잘 됐을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뭐 설렘도 있고 좀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첫 대면하던 그 장면이 너무 떠올라요. 예, 우리 우영우가 딱 만났을 때 막 아우라가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때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리액션을 해주신 것 같아서 또 예예 아마 보시는 분들도 너무 감명 깊게 보시게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강기영 씨 소개가 신입 변호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스마트한 모습을 탑재했다. 너무 멋지고 오늘도 정말 스마트 안에 베스트까지 입어가면서 예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아니 뭐 연기적인 건 뭐 물론이거니와 혹시 뭐 비주얼적으로도 뭐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예, 비주얼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할까봐 좀 걱정인데 외형적으로는 사실 뭐 준비를 했다기보다 그냥 달리기라는 관심사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몸 구석구석에 붙어있던 그런 지방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공교롭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예, 예. 예, 예. 잘 된 거죠, 뭐.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다 또 안경도 딱 끼시고 하니까 맞아요. 더 명석한 정말 그야말로 정명석으로 오히려 또 기존의 캐릭터 완전히 또 다르니까 네. 그런 대비되는 느낌이 더 효과가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시청자들이 느껴야 될 걸 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라 하고 약간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예, 감사합니다. 역할 하나하나가 너무나 이 입체적이고 뚜렷해서 아마 보시는 분들이 감탄하시면서 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